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배고픈 여자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제목! 나는 위장이 큰 여자예요. 그동안 남편 몰래 숨어서 아무도 모르게 조용히 처묵처묵 했는데 헐 걸려버렸어. 원지 소식하는 남편은 모르지만 대식가인 아내 뭔 소리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평소 판을 즐겨보는 20대 후반의 여자입니다. 기혼 여성이고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여자인데 속은 아니에요. 위장이 엄청나게 큰 여자죠. 아무튼 지금 너무나 큰 고민이 있어서 음슴채 양해 부탁드립니다. 제목 그대로 저는 대식가예요. 저희 부모님 두 분 모두 운동선수 출신이라 저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잘 먹었죠. 아니 잘 먹이셨어요. 그것도 엄청나게. 오빠가 두 명 있는데 이 사람들도 대식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가족 모두가 엄청난 대식가예요. 초등학교 시절 제가 다른 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뭔가 많이 먹었다라는 건 잘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하루는 제 단짝 친구가 엉엉 울었어요. 그 이유는 바로 급식으로 나온 콩밥. 콩을 엄청나게 싫어하는 친구라 그게 먹기 싫어서 나라 잃은 백성처럼 그렇게 서럽게 울었던 거죠. 아니! 그냥 남기면 되는 걸 왜 울어? 하시겠지만 당시 저희 학교 영양사 선생님이 되게 무서웠어요. 만약 급식을 남겼다 절대로 용납을 안 하죠. 무조건 다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걸 막 억지로 먹다가 구토를 하는 애들도 여럿 있었고 아무튼 저는 엉엉 우는 친구를 보고 아니 얘는 왜 콩을 싫어하지? 맛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콩을 대신 먹어줬거든요. 그러자 이 모습을 본 다른 친구들도 하나 둘 의뢰를 부탁. 그렇게 저는 저희 반의 슈퍼 콩순이가 됐습니다. 그날 종이컵으로 두 컵 분량은 먹었을 거예요. 그리고 콩 외에 다른 기피 음식들도 제가 막 대신 먹어주다 보니 저는 또래 친구들보다 키가 많이 컸음에도 불구하고 학창시절 내내 오동통하게 살아야 했죠. 그러다 대학생이 됐고 잠시 1년 동안 다른 나라에서 살았던 적이 있었는데 여기 음식이 진짜 너무너무 안 맞는 거예요. 마치 청국장 맛 아이스크림을 먹는 느낌이랄까. 절대로 적응이 안 되는 맛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가까이를 진짜 매일 냄비밥이랑 계란후라이 그리고 한국표 참치만 처묵처묵하면서 살았죠. 왜냐? 이 나라에서 파는 참치캔은 기름이 베이스가 아니라 물이 베이스예요. 그래서 엄청 비리고 시궁창 같은 맛이 납니다. 못 먹어요. 이러다 보니 저는 어느 순간 홀쭉이가 됐고 학창시절 내내 쌓아온 살들이 모조리 다 빠져버리게 됐습니다. 물론 머리카락도 함께 빠졌죠. 진짜 농담 아니고 저희 엄마 아빠도 못 알아볼 정도로 엄청난 몰골이 돼버렸어요. 그렇게 1년 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토익 학원을 다녔는데 여기서 제 생애 첫 남친이 생겼습니다. 바로 저희 남편이죠. 저희 남편은 소식가예요. 늘 적게 먹죠. 그리고 연애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저는 이런 남편에게 잘 보이고 싶어 같이 소식을 했습니다. 아무리 먹고 싶어도 계속 참아야 했고 절대 제 양껏 처묵처묵 할 수가 없었어요. 이러다 보니 연애 초반엔 데이트만 끝났다 하면 집에 오자마자 바로 진짜 걸신 들린 듯 엄청나게 먹어댔는데 매번 이렇게 하다 보니 저희 엄마가 아니 니들은 데이트를 단식원에서 하냐? 결국 안되겠다 싶어 데이트 하기 전 미리미리 밥을 먹고 갔습니다. 자기야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자. 얼른 나와. 알았어 오빠 금방 나갈게. 히히. 이렇게 말하고 재빨리 고기랑 밥 두 공기를 얼른 먹는 거죠. 그리고 데이트. 평생 소식을 해본 적이 없는 저는 수많은 외식 메뉴 중 아니 이건 도대체 어느 정도 먹어야 소식인 거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애매하고 가늠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어쩌지 어쩌지 하다가 그냥 저만의 룰을 만들어버렸죠. 일단 한 그릇씩 나오는 음식 그러니까 뭐 돼지국밥 같은 거 그런 음식이나 햄버거 같은 경우에 무조건 두 입 정도를 남깁니다. 공깃밥 무조건 절반만 먹었어요. 두 공기 아니 세 공기 먹고 싶은데 늘 참았죠. 그런데요 고기랑 뷔페는 가늠하기가 너무 힘든 겁니다. 아니 그래도 고기는 그나마 나은 게 뭐 딱 첫 판에 구운 거 그것만 먹고 젓가락을 내려놓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지냈는데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완전 열심히 실천하면서 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뷔페, 이건 진짜 짜증나요. 보통 풀 한 접시, 메인 한 접시, 그리고 디저트 한 접시가 끝이야. 아우 배고파. 그런데 어쩌다가 정말 비싼 호텔 뷔페를 갔다. 비록 내가 배는 부르지만 그래도 돈이 아까우니까 과일이라도 많이 먹어야 해. 이런 미친 멘트를 날리면서 과일을 가져오는데 물론 다른 것들은 그 과일 밑에 숨겨져 있습니다. 산처럼. 그러다 한 번은 제가 진짜 미쳤는지 이미 1차에서 술이 취한 채로 2차 고깃집을 갔는데요. 술 기운 때문에 그랬나? 아니 긴장이 풀렸나? 아무튼 정신줄을 놔버렸고 저 혼자서 고기 6인분에 밥 거기다 냉면까지 시켜가지고 국물까지 다 마셔버렸어요. 이날 저희 남편이 엄청 놀랬습니다. 와 진짜 그 얼굴 보자마자 순간 술이 확 깨는데 저도 모르게 오빠 사실 내가 어제부터 굶어서 그래 이런 미친 개 헛소리를 했죠. 그런데 세상 따뜻하고 자상한 우리 남편 아니 왜 밥을 굶고 그래 이러더니 바로 술 깨는 약이랑 소화제까지 사다 줬습니다. 그리고 이외에도 연애 시절 어쩌다 해외여행을 가면 이건 진짜 핵고통이에요. 내 남자랑 하루종일 같이 있으니까 그건 너무 좋은데 또 이게 하루종일 배가 고픈 거야. 아까도 말을 했지만 저희 남편은 소식가입니다. 그래서 여행을 가면 이 사람은 늘 호텔에서 조식을 먹고 점심은 뭐 대충 빵이나 그곳 현지 음식들 있죠. 뭐 양 적은 거 그런 거 먹고 저녁도 마찬가지예요. 자기 전에 많이 먹으면 안 된다고 그냥 간단하게 먹습니다. 이러다 보니 저는 늘 배가 고팠고 그래서 남편이 샤워할 때나 잠이 들었을 때 몰래 몰래 빵이나 간식 같은 걸 주워 먹었죠. 그리고 결혼. 정말 다 좋은데 계속 같이 있으니까 너무 힘들어요. 매일 배가 고픈 상태고 강제 다이어트죠. 저는요 결혼하면서 살이 빠진 사람입니다. 이러다 보니 늘 남편이 외출하기만 기다려요. 그러다 남편이 뭐 친구들 만나러 간다. 그럼 저 혼자 배달 음식 파티를 하는 거죠. 허니콤보랑 뭐 엽떡 같은 거 잔뜩 시켜가지고 왕창 먹어 대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남편이 나가질 않는다. 그럼 퇴근길에 친정에 가서 밥을 왕창 먹고 와요. 하, 이렇게 사는 게 너무 힘듭니다. 글을 쓰는 지금도 배가 고픈데 저희 집 냉장고는 텅텅 비어 있어요. 늘 그래요. 열 때마다 느끼는 건데요. 새것 같은 냉장고입니다. 평소 마트도 안 가고 뭐 꼭 필요한 게 있으면 쿠땡이나 컬땡 같은 데서 주문을 하니까. 그래서 드는 생각인데요. 이제는 내가 대식가라는 걸 밝혀도 되지 않을까 싶어요. 조금 부끄럽지만 이 글을 그냥 통째로 보여줄까 하는데 어떤가요? 그런데 혹시 화내면 어쩌죠? 많이 무섭습니다. 저요 사실 그동안 진짜 노력 많이 했어요. 그런데 이제 더 이상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아 그러고 보니 한 가지 웃기는 게 저희 친정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 경우 엄마는 식탁에 자리가 없을 정도로 푸짐하게 차려요. 항상 그랬죠. 핵푸짐. 그리고 외식도 마찬가지. 진짜 저희 가족이 워낙에 대식가다 보니까 저는 은근슬쩍 그 틈에 끼어 제 양대로 먹어도 티가 안 납니다. 그냥 자연스레 묻히는 거죠. 남편은 아마 꿈에도 모를 거예요. 그냥 제가 엄마 밥을 좋아하는 그 정도로만 알고 있습니다. 친정에 가서 밥을 먹고 오니까. 추가. 다음날 올라온 겁니다. 차마 남편에게 글을 보여주진 못했고요. 그냥 출근하기 전에 오빠 나 할 말 있어 라고 다 얘기했어요. 오빠는 몰랐겠지만 나 사실 많이 먹어. 엄청나게 많이 먹는데 그동안 내숭 뗀 거야. 매일매일 배가 고파. 너무 힘들어 등등등 이렇게 말을 하면서 저도 모르게 울었는데 남편이 제 눈물을 닦아주면서 그러네요. 네가 뭘 많이 먹어? 그냥 보통이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자기도 이미 그걸 알고 있었다고 합니다. 어머님이 우리 결혼하기 전에 나한테 전부 다 말씀해 주셨어. 너 맨날 데이트 끝나면 집에 가서 양푼이로 밥 비벼 먹었다고. 세 그릇씩. 깔깔깔깔깔깔. 이런 소리를 하는데 지금은 다이어트 한다고 일부러 안 먹는 줄 알았대요. 안 그래도 몸은 말랐는데 볼살이 통통해서 뭐야 이거 젖살이 아직도 있나 싶었구만. 이유가 다 있었네. 아이고. 일단 알았으니까 지금 말고 나중에 퇴근하고 이야기하자 이러고 나갔는데 지금 가시방석이에요. 어쩌면 좋을까요? 하.
댓글 1번 깔깔깔깔깔. 웃어서 미안해요. 그런데 님 귀엽네요. 아니 근데 왜 숨겼어? 잘 먹고 건강한 게 최고인데 도대체 왜 숨긴 거죠? 소식하고 가늘고 여리여리하면서 골골하는 것보다 백배천배 나아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밝히시고 다만 뚱뚱해지지 않게 운동도 열심히 하세요. 이 댓글이 앞에 거였네요. 2번 에이그 그냥 미리 말을 하지 왜 마음고생을 하신 거예요. 저희도 대식가 아내고 소식가 남편인데 저는 그냥 첫날만 내숭 떨었고 두 번째 만나면 에라 모르겠다 처먹자 하고 원금 먹었습니다. 그런 후에 얘기했죠. 야 나 이렇게 잘 먹는데 너 감당하겠냐? 다행히 저희 남편은 이런 저를 이해해줬고 그렇게 이쁘게 만나다 결혼해서 지금 잘 살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 전 만난 남자들 중 몇몇은 이걸 되게 싫어하더라고요. 너 그렇게 먹으면 살찐다. 건강이 나빠져. 너 감당하려면 내가 알바도 뛰어야겠구만. 걸걸걸걸. 여자가 많이 먹는 걸 싫어하는 남자도 있습니다. 3번. 아마 쓰니의 실체에 적절히 놀랄 것 같은데요. 우선 많이 먹는 사람, 살찐 사람에 대해 평소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그걸 알아보셨어야죠. 만약 엄청나게 싫어하거나 혐오한다 그러면 뭐 이건 님 인생 망한 거죠. 사기 결혼이야. 4번. 마음 놓고 막 먹었다가 살찌면 안 됩니다. 결혼 전에 날씬했는데 결혼 후 뚱뚱해진 아내, 천년 묵은 돼지니 뭐 진보리니 뭐니 하면서 이런 형태의 고민 상담글 1년에 대여섯 개 정도는 꾸준히 올라와요. 알겠죠? 먹더라도 관리하면서 먹어요. 5번. 지금 이거 쓴이를 보고 귀엽다라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사실 이게 남의 얘기니까 그렇게 보이는 겁니다. 식욕 봉인 해제한 그 순간부터 감당 안 되는 식비와 더불어 점점 불어나는 그 어마어마한 살들을 마주할 남편 입장에서 본다면 과연 이게 귀여울까요? 그지같지. 6번. 나도 쓴이랑 같은 여자인데 솔직히 그래요. 이거 사기 결혼 아닌가요? 죄송하지만 제 느낌엔 그렇습니다. 뭐 많이 먹는 게 죄는 아니죠. 아닌데 결혼하기 전 그렇게 철저하게 숨겼다라는 게 저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본인 이야기니까 뭐 귀엽게 보이려 쓴 건데 냉정하게 말을 하면 당신 정말 철저하게 숨긴 겁니다. 소름 끼칠 정도로. 말해봐요. 왜 그랬어요? 혹시 본인 스스로가 많이 먹는 걸 되게 부끄러워하나요? 그럼 먹는 걸 줄이던가. 그리고 그게 아니라면 그럼 왜 숨긴 거죠? 뭐 연애 초기야 뭐 잘 보여야 하니까 그럴 수 있다 쳐도 오래 사귀다 보면 자연스럽게 오픈될 그런 사소한 생활 습관을 지금까지 숨겨왔다라는 게 저는 단 1도 이해가 안 됩니다. 알겠어요? 쓴이는 많이 먹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런 사실을 철저하고 치밀하게 숨겨왔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만약 내 남친이나 내 남편이 그랬다면 솔직히 소름 끼쳐서 얼굴 보기도 싫을 겁니다. 추가 2. 고기 6인분. 이거는 술에 취해서 그랬던 거예요. 봉인이 풀린 거죠. 그리고 제가 지금 데밍 아웃 했다고 해서 막 매일매일 내 양껏 먹을 거야 이게 아니고요. 혹시 배가 고프면 밤에 혼자 좀 먹어도 되는지, 마트 장 봐서 먹어도 되는지, 가끔 배달 음식 먹어도 되는지 그냥 딱 이 정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맨날 첫날 막 돼지처럼 처먹겠다 이런 게 아닙니다. 절대. 저도 제가 지금 마른 몸인 거 되게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절 같은 거 잘 할 거고요. 지금도 땡땡땡 보면서 홈트도 나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식비 이거는 제가 더 보러 올게요. 끝으로 다른 의도 진짜 1도 없었어요. 그냥 내 남자한테 잘 보이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말이에요. 믿어주세요. 이게 그래도 여자니까 여자 잘 먹고 하면 또 좋아하는 남자도 많거든요. 그런데 이걸 또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남자가 막 고기 10인분씩 먹는 사람인데 숨기고 있다가 결혼하고 오픈했다 이러면 또 욕을 하지 않을까. 이게 양쪽이 다 이해가 돼요. 이 댓글에 그러니까 쓴이 보고 귀엽다고 하는 사람도 이해가 되고 너 이거 사기 결혼이야 라고 욕을 하는 사람도 이해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자기가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먹고 운동해가지고 안 찌면 돼요. 간단하죠? 감사합니다.